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 하이시 B 물음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을 배웠고요. 두 번째, 칭만만 동사라 그래서 아주 천천히 뭐뭐 해주세요 패턴을 배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1회, 2회, 3회, 4회 동작의 양, 동량을 배웠고요. 이때 동량 보어라 그래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이와 같이 동작 양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위치함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번째, 칭, 짜이, 동사 2차 구조 한 번 더 뭐뭐 해주세요 패턴을 배웠고요. 다섯 번째, 이쪽에 뭐뭐시 있다는 패턴 짤리요 주르륵 별을 배워봤었죠. 여섯 번째 연동 문장을 했습니다.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있는 문장 무슨 문? 연동문, 노형 말고 어디 연동 기억해 두시고요. 그 특징은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첫 번째 동작에 뭐가 된다? 목적이 된다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할인율을 배워봤는데요. 다, 숫자, 저 이때 가운데 숫자를 10으로 빼고요. 곱하기 10을 하면 퍼센트에 나온다는 그 할인율까지 배워봤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수로의 부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수로란 뭐뭐입니다. 다로 끝나는 것을 말했고요. 크게 수로에는 몇 가지? 두 가지. 동사수로, 형용사수로가 있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봤더니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것은요. 바로 수로의 부정입니다. 우선 동사수로의 부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뿌. 뿌는 현재, 미래, 의지를 부정한다 이렇게 설명해서요. 뭐뭐하지 않는다로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 메이, 과거 부정이라 그래서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해봤는데요. 그래서 만약 온다란 동사, 라이, 안 온다, 볼 라이, 안 왔다, 메이 라이,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형용사 수로의 부정 역시 두 가지일까요? 많은 분들은 동사처럼 뿌는 현재 부정, 메이는 과거 부정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형용사 수로의 부정은 시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뭘로만 뿌로만 부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는 춥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어티엔 메일렁 이렇게 말하지만 메이로 부정했다는 것은 무슨 표현? 미친 표현. 그래서 뭘게 고친다면 주어티엔 뿔렁. 왜? 형용사는 반드시 뿌로만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5강 홀수강 시간이라서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알아서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라는 문장 보입니다. 쇠이비엔. 이 표현은요, 우리말 한자 따를 숫자와 중국어에서 편리하다는 표현의 팡비엔이 보이죠? 이때 비엔이 만나서 따르다 편리함을 어떻게 편한 대로, 마음대로 또는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만든 표현입니다. 제주도 말로는요, 니 몸냥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쇠이비엔 칸. 자, 그럼 앞에서 배운 표현을 응용해서 뒤에다 동사를 갖다 붙이면 멋진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쇠이비엔 동사, 편하게 알아서 뭐뭐 하시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편하게 앉으세요 말하고 싶다면 쇠이비엔 쭈어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로 말하고 싶다. 쇠이비엔 쇼어 등과 같이 다양하게 응용해 볼 수 있는 멋진 패턴입니다. 세 번째 문장 봤더니요. 정말 잘 고르셨습니다. 문장 살펴볼까요? 짠요옌광. 이때 우선 쩌는요, 형용사로 쓰여서 정말이다, 진짜다라는 쓸 수 있는데
회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짠덤마 진짜입니까? 제주도 말로 기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요 동사의 특징 앞에서 정리해 봤었죠? 있다, 뭐라는 중요한 어순구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단어인 옌광이란 한자를 봤더니 눈 안자와 빛광자가 만나서 눈빛. 근데 어떤 눈빛? 그렇죠. 물건을 바라보는 눈빛. 안목이란 멋진 표현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을 봤더니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라는 문장이네요. 쬐홍더.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쬐이는 형용사 앞에 쓰여서 가장 뭐뭐하다라는 최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 한자 붉을 홍자는 빨갛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빨간 것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불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불은 불티나게 잘 팔리다는 뜻으로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면 인기가 많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외우는 게 좋겠죠.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코곡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석의 핵심 코곡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볼까요? 믿을 수 있습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커. 여기서 보통 커는요, 이름절 동사 앞에 쓰여서 뭐뭐 할만하다라는 조동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 사용해 본다면요, 먹다란 동사 칠, 먹을만하다, 커, 칠, 보다, 칸, 볼만하다, 커, 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믿다라는 단어도 정리해 보면 한 글자 커, 두 글자 샹신, 이렇게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장 봤더니 할인합니다 문장이 보이네요. 따져. 자, 할인하다, 세일하다는 단어의 구성도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요, 칠타자인 다와 꺾다라는 단어 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쳐서 꺾어버리다,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면 가격을 후려치다, 즉 할인하다, 세일하다, 이렇게 쏙쏙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비싼 편이 아닙니다 문장이 보이네요. 보수한 꿰.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은 기본적인 패턴을 정리해서 단어만 딱딱 갈아끼면 멋진 문장과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기본 패턴도 보수한이 수로 앞에 쓰이게 되면 뭐뭐한 편이 아니다라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편이 아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보수한 하오. 바쁜 편이 아니다란 말은요, 보수한 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비싸다란 말, 우리말 한자 귀할 귀자를 사용하는데요, 중국어의 발음을 살펴보면 꼬이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 잠깐 발음 규칙을 살펴본다면 자음 뒤에 우이가 오게 되면요, 그 사이에 뭐가 빠졌다? 에가 빠진 거라서 표기는 우이라고 하지만 읽을 때는요, 그 사이에 빠진 에를 살려서 우에이 웨이라 읽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우덩러. 자, 먼저 우리말 한자 오랠 구자가 보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시간이 오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중국어의 특징, 위치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 그 뜻과 역할도 다르다. 그래서 지우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부사 역할로 바뀌어서요, 오랫동안 뭐뭐하다, 이러한 뜻으로 쓰이겠죠.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러를 붙이면 무슨 뜻? 뭐뭐 했다라는 완료의 뜻으로 쓰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문장 봤더니요, 담아주세요로 문장이 보이네요. 주앙이샤. 지난 시간에 포장, 포장하다라는 단어 빠우주앙 표현을 뜯어서 살펴보면요, 감싸다, 빠우, 담다, 주앙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포장의 종류도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싸는 포장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담는 포장,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이샤, 좀 뭐뭐해 보다라는 기본 패턴에 대입해 보면 멋진 표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은 판매 취소 영수 증입니다. 읽어볼까요? 这是退货单. 이것은 뭐뭐입니다. 기본 패턴 어떻게? 그렇죠. 这是주르륵. 자, 판매 취소란 말은요, 환불하단 말이겠죠. 그래서 물리다, 퇴, 물건, 후어가 만나서 퇴후어 앞에서 배워봤고요. 여기서 문장 맨 끝에 什么什么单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이 단어는 목록 또는 리스트를 의미한 단어예요. 예를 들어 음식이나 요리를 의미하는 차이와 목록과 리스트 단이 만나서 차이단하게 되면 어떤 의미? 메뉴판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겠죠. 이걸 응용해 본다면 판매 취소 영수증은요, 환불하는 목록이 적혀진 리스트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쏙쏙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번째 문장입니다. 이쪽이 남성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边是男士的. 이쪽이란 말, 이를 의미하는 저, 뭐뭐 쪽, 边이 만나서 이쪽이 뭐뭐입니다. 这边是 주르륵. 이런 패턴을 정리해 보시고요. 남성용이란 말은 남자를 의미하는 난, 형식을 의미하는 시가 만났겠죠. 이때 문장 맨 끝에 더가 오게 되면 뭐뭐의 것, 풀어서 본다면 남자 형식의 것, 남성용 이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 기억하기 어렵다면 남자를 의미하는 난, 뭐뭐의 것, 더를 합쳐서 난더, 남자의 것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셔도 있어 보이겠죠. 12번째 문장 볼까요? 이미 유행이 지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已经过时了. 이미 벌써 뭐뭐 했다 패턴 한번 생각해 볼까요? 已经什么什么了. 유행이 지나다는 문장은요, 지나가다 过, 유행하던 시간대 시가 만나서 过时 이러한 결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이네요. 저희는 정찰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不讲价.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정찰제라는 표현은 부활자, 아니다, 두 개의 가격이라는 표현도 배웠고요. 부장자, 아니다, 내리다, 가격이라는 표현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배웠던 게요, 부장자라고 해서 아니다, 흥정하다, 가격을, 그래서 가격을 흥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정찰제 표현이었을 겁니다. 자, 14번째 문장 봤더니 이쪽에서 계산해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请这边结账. 이쪽에서 뭐뭐 해주세요. 어떤 패턴 기억나나요? 请这边 동사. 여기서 계산하단 말은요, 결산하다라는 지혜와 목록이 적혀진 장부라면 장이 만나서 지혜장. 이러한 결합구조를 기억해 두시면서 오래오래 이해해 두시면요, 이것이 바로 핵심 코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에 핵심 코콕을 하겠습니다. 자, 15번째 마지막 문장이 보이네요. 이것은 영수증입니다. 这是收据. 이것은 뭐뭐입니다. 어떻게? 这是 주르륵 던져두고요. 영수증이란 말 한번 살펴볼까요? 받다라는 show, 근거를 의미하는 쥐가 만나서 받는 근거. 그래서 영수증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随便 동사, 마음대로 편하게 뭐뭐 하세요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거가 이름절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뭐뭐 할 만하다라는 조동사로 쓰였고요. 세 번째, 할인하다, 세일하다는 표현은요, 치다라는 따와 꺾다라는 저가 만나서 가격을 쳐서 딱 꺾어버리다, 쉽게 말해서 가격을 후려치다는 말로 기억하면 됩니다. 네 번째, 보수하니 수로 앞에 쓰이게 되면 뭐뭐한 편이 아니다라는 패턴을 배웠고요. 다섯 번째, 오래일 부자인 지우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오랫동안 뭐뭐하다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이쪽이 뭐뭐입니다. 어떤 패턴? 저边是 주르륵 가스를 배웠고요. 일곱 번째, 이쪽에서 뭐뭐의 주세라는 표현은요, 请这边 동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